CH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CHTV에서 신년 특집 자자배를 마련하고 이 시간에는 오레니카오니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님과 수석 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레니카오니 기독교 교회협의회 민승기 회장님과 수석 부회장 이호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자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먼저 우리 민 목사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CH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협의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민승기 목사입니다. 그리고 플로톤에서 갈보리 새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호우 목사입니다. 아울러 제가 가드나에서 좋은 소식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TV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대면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민 목사님 시청자들에게 예,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협회는요,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사회 복음화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꿈을 품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협회는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시 교회협회 목사님께서 몇 대 회장이십니까? 제가 25대입니다. 예, 25대 회장이시군요. 예, 예. 예. 25대는 많은 세월이 되어 있군요. 예, 지금 오랜카운이 교회협회에서 중요한 사역이 있으면 어떤 사역들이 있을까요? 저희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협회는 연중 행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1월이 됐습니다. 저희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협회 오렌지 카운티 내에 가주의 하요원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섬기는 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저 세크라멘토 의회에 가서 1월에 첫 기도 예배를 하는 것을 첫 사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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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킴 의원님이시죠? 맞습니다. 예, 믿음이 예. 아주 좋으신 이런 예, 의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에서는 목사님도 오레니 카운티 기독교 교회 임원들이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한 이런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 영킴 의원께서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공약으로 내놓으셨어요. 공약을 내놓기를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의회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기도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고셔서 우리가 이렇게 올해 두 번째로 또 거기 가게 됐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정말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 예 지금 오시 교협의 사업 계획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2월 초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150에서 180 정도 되는 기관장들이 계십니다. 예. 그 기관장님들을 전부 초청해서 조찬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연합해서 함께 그 아름다운 지역을 아름다운 사역을 같이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의논하면서 아침 조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월에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평통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하던 대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올해 들어가면요, 항상 뒤에서 말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사모님들을 모시고 사모님 블레싱 나잇이라고 사모님들 150분에서 200분을 모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저녁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오셔서 정말로 아주 기뻐하시고 해피하십니다. 정말 1년 365일 뒤에서 그냥 뒷바라지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수고하셨던 사모님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그 저녁만큼은 마음껏 웃으시고 그냥 오늘 정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올해 6월에 들어가면은 전년도까지 시카고에서 하던 그 세계 선교 대회를 예. 이곳에서 KWMC 선교 대회가 이번 올해 저 LA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역이 정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역인데 정말 우리 모든 교계가 남가주 교계를 비롯해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계 모두가 정말 연합해서 이번에 그 KWMC 세계 선교 대회 한 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섬겨야 될 것이 참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7월달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차세대를 위한 리더들 장학금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저 목사님 정말 참 다른 단체에 살 수가 없는 것이 사모 블레싱 나잇이라고 하는 건데 참 좋아 보이는군요. 아, 예. 예, 뒤에서 묵묵히 했던 사모님들이 아니라 특별한 이런 날인데 맞습니다. 정말 참 그 사모님들 잘 섬기고 예. 정말 축복하는 이런 좋은 이런 것이고 네. 또 특별히 KWMC 이것은 세계 선교사 대회는 정말 참 우리의 남과주 전체가 같이 해야 될 이런 수건 사업들이 있죠. 맞습니다. 예, 목사님. 10년 만에 한 번씩 온 정도로 좀 모처 오신데 예. 아마 전 세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오시는데 예. 우리가 잘 모시고 해야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서 잘 좀 코디네이터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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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수석부 회장님 같이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이번에 오시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인사회의 교계에 무언가를 좀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 회장님 모토가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하고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정치, 경제, 상업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는 저희 총무님이나 또 회장님 또 부족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협이 연합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계, 모든 정치, 모든 분야에서 연합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 저희들이 좀 도와주고 싶고요. 또 연약한 단체라든지 교회들을 협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담이 없습니다. 격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최대한 주님 안에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좀 교협을 통해서 아멘. 우리가 실천하고 싶은 아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 민승기 회장님. 네. 예, 오렌지 카운티 교협 회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 이제는 우리 한인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좀 한번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구동성으로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정말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계에서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모든 교민들이 정말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우리 또 조국, 우리가 태어난 조국,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살아가게 되는 조국에 정말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비 또 함께 기도에 함께 열심히 하면서 또 아버지 연합하는 일을 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또 5월에 우리 조국에 그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조국을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선거인단에 등록도 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하고 이 사역에 함께 우리가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우호 소속 부회장님, 예, 우리 또 하고 싶은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한인 사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민족들의 위상이 높아질 때 교계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단체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선교, 구제, 여러 가지 활동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심 없이 저희들이 나누고 협조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무엇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단체들이 뭐 연약하고 그런 거 다 이해가 되죠. 그런 것들 다 허심탄회하게 서로 나누고 저희들이 그 교협의 원래가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셔서 조언도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나누고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사회가 우리 교협을 중심으로도 다시 한번 뭉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우리 민 회장님과 우리 임원단들이 바라는 새해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예, 예. 이제는 좀 화질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민 회장님,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정확하지만은 교회가 대강 몇 개 정도 될까요? 지금 대략 400개에서 450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하여튼 오렌지 카운티 교협은 그래도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 이런 교회들 연합이 잘 된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는 교계에 크고 작은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교계에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도 뭐 많은 교회가 우리 교협을 위해서 참여해주고 독려해주시고 협력하시고 계신데 특별히 저희 올해는 계획을 짜서 교회마다 부족한 저와 함께 회장단 몇 명이서 모든 교회를 순방하면서 함께 교회 협의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아래 얼반 쪽까지도 함께 가색 돌면서 그들과 함께 통합하는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려고 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예. 우리 이호 수석부회장님은 미국에 오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네, 제가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35년 정도 올드타이머도 아직 올드타이머시군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이호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참 공감대가 좀 형성되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목회를 5년간 하다가 다시 이곳에 와서 약 9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요. 정말 좋은 소식 교회를 개척하면서 미처 청빙받아서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참 고난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듭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은 그 은혜만 바라본다면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아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또 주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아무리 갈대같이 연약하고 그리고 꺼져가는 촛불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과 교회들일지라도 그 심지를 크게 하시고 불꽃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을 이루고 만국을 이루는 그 약속을 충분하게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희 부족한 교협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 연약한 기관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같이 감당하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또 부족한 사람, 또 교회업, 또 우리 민승기 회장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우리 민 회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네, 참 이번 이런 기회를 드려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십니다. 물질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육신도 어렵고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목회자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과거에 부족한 정이 지금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그런 걱정하시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도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만나 주시고 부족한 정이 오늘날 이렇게 참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우리 민승기 어린이카운티 교회 회장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 헤럴드와 좋은 관계를 많이 갖고 계시죠. 아, 예. 예,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통해서 예. 예, 갈보리 새생명교회 좋은 메시지를 참 많이 들으셔서 우리 예, 청취자들, 시청자들한테는 아마 좋은 이런 예, 반가운 소식들일 겁니다. 정말 참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맡으셨는데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아, 저희들이 우리 뭐 수석배장이신 이호 목사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상은 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배자들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지도자. 그래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교회 협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우호 목사님, 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TV 방송에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협을 소개할 수 있고 또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요즘에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은혜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이 CTS TV 우리 사장님과 모든 임원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 그 위에 또 은혜가 넘치기를 제가 그렇게 축원드리고 아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만요. 예. CTS가 아니라 네. CH인데 잘못 CHTV. 나왔어요. 아, 그거 같으면 다시 할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말씀 주실 예. CH. 예. 예, CHTV. 네. 예, 예. 크리스찬 헤럴드 TV입니다. 네. 예. 예, CHTV. 예.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호 소속회장 CHTV. 예, 이제 우리 이호 소속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귀한 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를 초청해 주신 CHTV 이 귀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희 교회협도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또 그리고 한인사회에 누구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하나님 그 은혜에 잠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시 만나고 또 즐거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민승기 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좋은 되게 제 마음 속에 아, 정말 참 우리 목회자들이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지도자가 된다. 정말 제 마음이 와닿는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가 2016년은 아주 활성화되고 잘 될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됩니다. 아멘. 우리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민승기 회장님과 우리 수석회장 이호우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